제가 과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수 뒤에 노래 부르려고 좀 떨리네요. 근데 전희경 의원님 강의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중간에 한 번 쉼 없이 촥 이어나가는데 또 졸지 않고 끝까지 다 앉아 계시는데 김광림이 한다고 많이 좀 나갔네요. 예. 그래서 제가 원래 뭐 저도 강의를 다닙니다. 당원 이 각 지역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데 오늘 전희경 의원님이 다른 데 가서 보면 마치자마자 나가요. 나가면 뭐 사진 찍는다고 좀 같이 모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지금 나가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 여기 듣겠다 그러니까 제가 더 부담이 되는데 마치고 나면은 전희경 의원님하고 시간 가지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경제가 뭐냐? 이념입니다. 가치입니다. 정치입니다. 중복되는 많은데 저는 시간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이 파워포인트를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희경 의원님은 귀에 띄워놓고 말씀으로 쭉 이어가는데 저는 뒤에 그림을 그때그때마다 띄워놓을 테니까 그쪽을 많이 보시고 내 거는 그냥 귀로 들어주십시오. 예. 우리 경제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최근 2년간에 어떻게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요, 17년도에 당선됐습니다. 당선되고, 최고 높을 때가 18년도 1주 때, 첫째 주 때, 국정 지지율이 83%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쭉쭉쭉쭉 빠져서 지금은 한 반타작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똑같은 갤럽 여론조사에 경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만은 경제는 일반 국정 지지도의 반토막입니다. 23% 일반 국정은 45인데 23% 그전에부터 아예 못 믿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제일 중요한 가치 세 개, 전희경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자유민주주의. 난 오늘 뭐 그냥 알았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자유민주주의인지를 알았는데 왜 민주주의를 하느냐? 자유 살리기 위해서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법치주의, 자유한국당의 핵심 가치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하는 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난번에 앞으로 그 지금 정부에서 첫 번째 냈던 헌법 개헌안 보니까 이것도 이랬어요. 지금 다시 붙였다 그럽니다만은 이게 또 경제에서는 이거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서는 인치주의 정확하게는 원치주의 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느냐 사회주의로 가지 않느냐고 마음속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식인 중 대한민국 국민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우리가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원로들 특히 경제학자 말고 복골씨 잘 아시죠? 소설가, 사회평론가 이분한테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만은 문정부의 경제정책은 전체주의의 뿌리를 둔 명령경제다. 명령경제다.
최저임금 벼락 인상은 일자리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보고 부자가 가난한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원시적인 정책이다. 이거 버려야 된다. 이 혹시 자유한국당에서 2020 경제정책 만들 때 뭐 민주당은 통장들한테 25만원에서 30만원 준다 그랬는데 그것도 경제하느라고 자유한국당 35만원 줄게 뭐 베트남 참전용사 30만원 주는 거 팍 올려버려도 우리는 35만원 줄게 요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설득을 할 수도 없고 국민들 믿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뭘로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념에서 해야 된다. 이념에서. 단기간에 나라가 무너진 건 문정부 정부 정책인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안 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복고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자유시장경제, 사회주의 통제경제. 이거 아까 북한 말씀하셨는데 비교해본 거예요. 똑같이 둘 다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48년에 우리가 정부 수립을. 그래서 아까 저는 영희 의원님께서 70년 역사라고 48년이 했죠. 그런데 북한은 뭐였느냐? 사회주의, 통제경제, 공산주의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했습니다. 박정희라는 분이 196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는데 이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했을 때 북한이 1인당 국민소득이 120달러입니다. 우리는 80달러. 세계에서 북한이 50등, 우리는 100등 넘어섰습니다. 수출은 북한이 1억 달러였습니다. 우리가 5천만 불. 북한은 그때 뭐 지하자원도 많고 기관사람들 넣을 수 있으니까 뭐 제조업 제품들도 했어요. 우리는 뭐 팔아먹었느냐? 오징어, 철강석, 생사, 무연탄, 중석, 가발 이런 거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했는 거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62년도에서 56년 지난 작년도 통계를 딱 비교를 해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보다가 한 배 많이 앞섰던 북한은 1300불 우리는 3만불 넘어섰습니다. 3만 1000불을 넘어섰습니다. 수출은 우리보다 두 배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나 보니까 북한 지금 20억 달러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050억 달러. 아까 뭐 합판, 중석, 오징어 이런 거 파는데 세계 시장에 반도체, 자동차, 선박, 스마트폰, 섬유 세계 1위 국가 조속이 많습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 하는 거 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는 거 하고 이 끝난 겁니다. 미얀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부 수립은 48년부터 70년, 62년도 박정희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부터 56년 만에 우리가 뭘 이뤘느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수출 세계 6등, 경제규모 세계 11위, 인구 5천만 정도 되고 3만 불 소득 같은 나라 크기도 나라다운 나라 좀 사는 나라 7개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태리 그럼 하나 어디? 프랑스 그다음 대한민국 캐나다는 왜 못해요? 캐나다가 인구가 적어요. 3050 클럽에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2년 만에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는 또 제가 자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2003년도, 4년도, 5년도에 재정경제부 차관할 때 그때는 남북경제협상의 남측의 수석대표를 제가 했습니다.
몇 번을 회담을 하면서 북한에 가서 다섯 번 하고 서울에서 다섯 번 했는데 제가 올해 차관해가지고 하는 동안에 북한에는 위원장이 세 번 바뀌었어요. 첫 번은 박창현 씨 평양에서 딱 포함 잡고 있는 거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분입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최영근 우리 같으면 건설교통부의 차관입니다. 수석 딸내미 북경대학 유학원이고 김정일 통역도 하고 사람이 아주 뭐 남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하도 통해가지고 그래 뭐 나중에 회담할 때는 막 채성도 치고 이랬지만은 저녁에 이제 쫙 가서 먹을 때는 서로 뭐 하고 우리 그런 회담 가면 내 옆에는 항상 국정원 사람 따라다니고 저 최영근 옆에는 보위부 사람 따라다닙니다. 앉아서 얘기합니다. 그럼 최영근이가 얼마나 센지 보위부 친구 보고 가라고 비켜 자리 비켜라고 그 저도 비켜라고 둘이 오만 얘기 다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했던 최영근이가 그 다음에 잘 나가지고 부총리가 됐어요. 부총리가 됐는데 2015년도에 제가 국회 정보위원장 하면서 둘이 어이되는지 좀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고시 못대로 하고 충성을 하니까 살아있고요. 이거 대마 그거 갔을 때도 그것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좀 그대로 놔두고 앞에 이 최영근이는 장성택이 하고 똑같은 형태로 고사포로 흔적도 없이 총선을 당합니다.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잘 알고 따라오려고 그러고 서울에 왔을 때 남자네 제가 저 안내를 하면서 그리고 631등에서 저녁에 퇴근하는 길 되니까 올림픽 대로에 차가 막 촤악 있는 겁니다. 뭐 내가 그랬지. 최 위원장, 우리 이거 동원한 거 아니다. 너는 내가 할 때 뭐 동원하는 말 하는데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62년도에 당신이 들을 거다가 두 배 정도 앞섰다.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였다. 근데 또 너도 잘하고 있더라. 지금 장마당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집단 농장에서 생산한 거 하다가 집에서 키워라. 집에서 닭을 키워라. 옥수수도 키워라. 그리고 키워서 먹고 나라에 좀 바치고 나머지는 장마당에 가서 팔아라. 이렇게 하니까 집단 농장에 닭은 사흘 만에 계란 하나 넣으면서 노른자가 희덕스리한데 자기 집에서 키우는 닭은 매일 알을 넣고 샛노란 노란자가 들게 되는 겁니다. 집단 농장에서 키운 옥수수는 성긋성긋한데 자기 집에서 키운 옥수수는 아주 꽉 베낀 겁니다. 그게 우리가 했는 방식이고 너가 했는 차이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키워서 어디 가서 빵집하고 어디 장사하고 나면은 돈이 얼마 들어온다 전에 부부가 와가지고 시간에 먹고 요거 저축하고 아 내일 학비 주고 주머니 넣고 오늘 다 결정 내가 딱 결과가 나온다. 근데 너는 집단 농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1년 뒤에 계산을 쫙 해줍니다. 근데 그 계산 제대로 해주느냐? 중간에 당원들이 있어가지고 잘 보이면은 제대로 해주고 못 보이면은 뭐 그렇고 또 중간에 좀 띠먹고 그래가지고 청청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게 차이가 나서 오늘 이렇게 나왔다. 많이 보고 가라. 그러니까 김 위원장도 뭐 내 이외에 딴 북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참 가까웠는데 흔적도 없이 총살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면은 부총리 돼가지고 산에 산림으로 가 나무 심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뭐 있어야 심지. 그러니까 불평을 몇 개 하면 성격이 활달하니까 했을 거예요. 좀 뭐 통도 크고 하니까 필요하면 뭐 나무나 주고 심으라고 해야 되지. 이런 일은 그 옆에 있는 김정은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보이부 친구들 딱 정리하다가 총선하고 공개 총선하고 흔적도 없이 죽였답니다.
나오는 장선택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좀 남아있고, 나만의 한 뭐 여러 수십 번 오버 정보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통일돼도 별 문제 없이 하는데, 완전히 적폐청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장마당은 저 가봤습니다만은 아주 뭐 우리 동대문 시장 같이 2004년도에 보니까 소파가 막 가죽 소파가 좀 나왔던 겁니다. 상상도 뭐 그러니까 세상에 돈이 생기는 일은 뭐 어딘지 간에 하여튼 물건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개성공단.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7대 뭐 6대 3만 불 이렇게 되어 올 때까지 위기가 딱 세 번 있었어요. 여 고문님들 그 70년대 석유 위기, 그 다음에 90년대 말에 IMF 외환 위기, 2008년도에 온 글로벌 금융 위기, 이 세 번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게 뭐냐? 이 세 번 모두가 밖에서 온 겁니다. 국외발인데 그때는 우리가 막 금모기도 하고 막 뭐 해가지고 열심히 청와대에 하고 뭐 김대중 대통령 밑에 강력들 동료하면서 너 마음대로 해라 경제학사한테 해라 다 해가지고 극복했어요. 지금 네 번째 그 위기 문재인 위기는 뭐냐 국내 말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정확하게 청와대 말입니다. 예. 두 차례 석유 위기 그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휘발유가 바렐당 3불 하던 게 41불로 뛰어오른 겁니다. 다. 그래가지고 그때 요 우리 김길자 부회장님 잘하신 그때 뭐 연탄 사대고 어? 그 다음에 기름 살라고 앞에 줄 서고 70년 전부 이거 했지 않습니까? 차 봐 전부 자동차 반납하고 뭐 그랬던 겁니다. 다. 그래가지고 헌법상 긴급조치 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세금하고 이 밑에 보면은 건평 50평 이상 주택은 짓지 마라. 기업한테 중과세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때 번 돈의 80%를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석유 위기입니다. 이때 그 보면은 석유선 한번 우리 국내에 찾았다 찾아왔는데 예, 딱 예, 박정희 대통령 석유선을 내려왔는데 호텔까지 찾아가고 장관 부총리들이 비행기 내릴 때 가서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극복해놨습니다. IMF 그리고 20년 뒤에 온 IMF 때는 IMF가 I am fire 이건 IMF인데 얼마나 어려웠느냐 한 집안에 돈이 간단한 현금이 없는 겁니다. 없었는데 수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딱 우리 97년도 말 IMF인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집에 금고에 결제할 돈이 38억 부입니다. 지금은 이게 4천억 불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 나서고 금모기 하고 온 힘을 하고 이때 우리 그때 그 박세리가 US 오픈 나가지고 양말 벗고 그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한화가 막 하지고 박찬호 공 던지는 데 막 대한민국 이렇게 한 힘을 쫙 모아가지고 극복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는 미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온 세계에 다 하는데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채 놓고 열 사람이 그 투자를 해가지고 한 10%씩 내면은 집값이 쫙 올라갈 때는 뭐 술도 먹고 막 기분도 쓰고 뭐 이랬는데 이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교포들 그거 가지고 잘 살다가 망한 사람은 수택에 많습니다. 여기 주택공사 다 망해버립니다. 근데 이때에 2008년도에 이 금융위기라는 것은 IMF는 우리하고 뭐 한두 개 나라만 있었지만 2008년도는 세계 전부 다가 경제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100m 달리다가 다 넘어졌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제일 나아갑니다. 대한민국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때 우리가 대동제한 모든 사람이 겪는 우한은 비유한 우한이 아니다. 모든 나라가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이럴 때 윤석열 장관이 첫 장관이 돼가지고 국회 와서 답변을 합니다. 정부는 그때까지 막 우리 경제 괜찮고 뭐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러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4% 성장할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딱 와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이실 짓고 합니다. 4% 성장 불가능합니다. 내가 보면은 마이너스 2%로 갑니다. 이러니까 정부에 29조 나와 있는 중화경정예산 제발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열심히 해가지고 바로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지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여야 합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 간다는 성장률을 플러스 0.2%로 올려놓은 다른 나라 다 마이너스인데 그렇게 우리가 올려뒀습니다. 그때는 뭐 공무원도 줄이고 부채에도 막 저 수도 줄여버리고 공공기관도 35개 통폐합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로 바꾸고 2010년도에 들어와서 이 GDP 규모도 그 이후에 8년도에 15등 하던 걸 14등, 11등, 지금 11등 경제규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출되는 것도 전부 다 있습니다. 세 차례 위기의 교훈을 지금 이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밖으로 온 위기인데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금모기, 고금리, 구조조정 이런 걸 참고 참고 대통령은 청와대는 내각에게 정권을 위임하고 청와대는 간섭하지 않겠다. 국민과 공무원들 같이 가도록 하자.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 사회주의 그거 안 하고 검증된 세계 모든 나라가 쓰고 있는 투자하고 기업에 일자리 만들도록 하고 수출 늘리도록 하고 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등, 11등, 3만 번, 3050, 7나라 속에 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청와대 관련인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친노동, 반기업. 기업하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고, 친노동도 아니에요. 사실은 친노조입니다. 민주노총. 10% 근로자 밖에 안 되는 민주노총. 청소 오면 꼼짝 못하고. 기업은 흑부실입니다. 아니, 딸내미가 무슨 땅콩 향도 하고, 집에 회사 돈 가지고 집 고쳤다고 칩시다. 28번 조사합니다. 11개 기관에서 막 덮쳐줍니다. 포토라인에 14번 세웁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 5번 발부를 해가지고, 법원에 가니까 한 번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다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다음 뭘 하느냐. 국민연금 동원해가지고 국민연금 한 번도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어디 그 이사회 가지고 주는 가지고 지금 행사를 하는데 여기 와서 첫 번째 주주 행사 해가지고 대한항공 대표직에서 조회장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병이 있었지만은 미국에서 그 소식 듣고 딱 국민연금 주주행사한 그리고 회사 대표직에서 박탈당한 열이틀 만에 돌아가신 겁니다. 아니 그거 보면은 이재명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재벌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아까 김창조 공정거래 그 기업에 재벌에 그 저승사자라고 하던 청와대 정책실장 낮에 가서 대통령이 아무리 격려하고 투자해라 제조 뭐 2030년 뭐 몇만 불 달러 되고 뭐 이래 하도 촥
아무리 해도 밤에 압수수색 제로 이러면은 으스스 하면은 투자하겠습니까? 회장님 투자하시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소기업 어떻게 하느냐? 이야, 아버지가 해놓은 중소기업 이거 참 할 수도 없고 에이 팔아가지고 현금 챙겨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까? 그래도 3대째 그대로는 가업인데 이거 해야 되지. 이것은 도저히 못하겠다. 베트남을 가야 되겠다. 나가는 겁니다. 중소기업 그랬죠? 소기업 식당 없습니까? 두 집 한 거 안 돈도 전부 다 못 알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그래서 문정부 2년간의 경제 상황을 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뭐 하도 많은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모든 발표되는 뭐 수십 개의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거 보니까 공통적인 게 뭐냐? 통계 작성 이래 최악. 외환위기, 아까 그 IMF 98년, 97년 외환위기 이래 최악.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 최저 마이너스. 이게 공통적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경제 뭐 옛날에 했지만은 작대자면 소비가 돼야 되고 투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출 많이 돼야 되고 이런데 투자가 전체 한 50% 차지하고 수출도 한 50% 차지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보니까 성장을 보니까 원래는 세계 성장률이 요새 반응인데 대한민국이 그 이전에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세계보다는 월등히 높았는데 이게 2012년도 이때는 아주 낮았어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시대인데 2012년도에 왜 그랬나? 이거는 EU의 경제 위기들이 와가지고 다른 나라들 좀 더 어려워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올려가지고 붙여가지고 이거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할 때 붙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17년부터는 이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세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정부에서 금년에 2.6%, 2.7% 성장하는데 다른 모든 기관에서 2% 넘기면 잘 됐다. 노무라 정부에서 1.8%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장률이 금년도 1, 4분기 1월부터 3월까지 나온 게 마이너스 0.4가 나왔어요. 이거는 10년 만에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도 10년 만에 최저입니다. 그 다음 고용은 어떻게 됐느냐? 뭐 일자리 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청와대 일자리 상황표 만들어라 일자리 수석 문서를 신설하고 뭐 했는데 요즘은 일자리 상황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일자리 정부라고 그러고 소득 격차 줄이는 정부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 해보니까 이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부터 12년까지는 평균 28만 명 2009년도에 금융위기 이때 빼고 나면 35만 명이 1년에 증가시켰습니다. 일자리를 박근혜 때 36만 명 증가시켰습니다. 지금 20만이 안 됩니다. 이 정부 들고 한 해 대학 졸업하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취직자에 나온 사람들 5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 36만 뭐 이 정부 때는 그래도 한 50만 중에 30몇만 되면 한 60, 70% 취직시킬 수 있었어요. 지금은 20만 명이 안 되니까. 일본은 어떠냐? 학생들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내려가고 그런 공항이 그런데 20만 개, 뭐 25만 개 월급수에 따라서 내는데 내역도 질을 보니까 5월 달에 고용을 작년 5월하고 비교를 가지고 1년 동안 보니까 25만 9천 개 늘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늘었는가 가만 보니까 60세 이상에서 35만 개 늘었는 거예요. 65세 은퇴해야 될 사람들 아까 뭐 교실에 뭐 불 끄고 뭐 거리에 휴지 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20만 개. 근데 정작 늘어난 건 뭐가 됐나? 아, 키우고 대학 보내고 30, 40대 산업의 허리에 있는 이 사람들 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25만 개 줄어들었어요. 제대로 들니. 시간으로 보니까, 한 달에 그래도 최저임금 받든지 뭐든지 월급 받아가지고 한 160만원, 70만원 받는 일주일에 36시간 이상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38만 개 줄었습니다. 이게 뭐냐?
월급 받는 사람 줄였다는 겁니다. 1급 받는 사람을 늘고 17시간 미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뭐 만원씩 받고 하는 사람들, 그 일자리가 35만 개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늘어야 될 제조업 이런 거는 안 늘고, 늘어야 될 30, 40대 이런 거는 줄어들고, 늘어야 될 월급 받는 사람 한 달에 그래도 한 160, 70만 원 받는 사람은 그것도 막 형편없이 줄어들고, 그저 40만 원, 50만 원 되는 사람만 늘어놓고 취업자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취업이라는 개념이 일주일에 돈 받고 한 시간만 일하면 취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이상 일한 고원전에 있는 사람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 얻어가지고 막 노인들한테 주고 막 이런 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늘리는 거죠. 아까 소득 격차. 온 사람 20% 받는 소득하고, 잘 사는 후에 20% 소득하고, 대율로, 내면은, 2003년에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5배, 제일 잘 사는 20%가 못 사는 20보다 소득이, 못 사는 사람이 100만 원 받으면, 잘 사는 사람은 500만 원 정도 받아, 528만 원. 그래서 쫙 올라와가지고, 2009년도에 아까 그 세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있을 때 제일 나빴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명박 그대로 놔두고, 이명박, 박정희, 박근혜 쫙 나면 개선되는 겁니다. 500 밑으로 쫙 떨어지는 거예요. 소득 격차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2017년 이 정부 들고 5.95 옛날 그 아주 어려웠을 때 이때 하고 아직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격차를 못 사는 사람 잘 살게 해가지고 소득 격차가 줄어졌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위 20%에 되는 사람들이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받아먹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나라가 많은 겁니다. 그게 남미형으로 많은 거예요.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때까지 해도 일해서 버는 돈이, 국가에서 받는 돈이 49만 원, 일해서 받는 돈이 55만 원, 이게 많았는 겁니다. 근데 17년도 5월 달에 대통령이 되고 이쪽에 쭉 오면서 18년도 이 문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걱정이 되는 게 이 빨간 거, 나라에서 받아먹는 게 60만 원이고 자기가 일해서 버는 게 47만 원,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쭉 갔는데 지금은 19년도 1월 달에도 보니까 나라에서 다른 사람 세금 내는 거 받아서 는 게 63만 원, 그 다음에 일해서 버는 게 40만 원. 어느 집이나 어느 회사나 어느 나라나 일하지 않고 받았으면 많은 점이 망하게 됩니다. 왜? 그거는 누구의 지출은 100% 누구의 수입입니다. 누구가 돈 받아가지고 하는 건 누구가 틀림없이 세금을 냈든지 하는 돈입니다. 이러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아까 했던 성장에 제일 중요하다는 투자. 국내의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금년도 1분기에 했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17.4. 21년 만에 투자를 기업이 제일 안 하는 겁니다. 건설 투자도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7.2. 그리고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장사하고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 게 마이너스 8.5. 이게 131조인데. 작년보다가 8.5%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해외 투자도 줄어들죠. 회사가 어려우면. 근데 해외 투자는 45%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나오는 정부 발표입니다. 우리 국내는 투자 안 하고 해외로 가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도 전체 4분의 1 정도는 35억 달러. 이랬는데 문제는 우리는 해외에 141억 달러, 한, 뭐, 이 적어도, 뭐 150조 정도, 투자를 하는데, 외국에서 국내 하는 투자는 26억 달러. 전체로 보면 5분의 1도 안 됩니다. 왜? 베트남 갈까? 터키 갈까? 대한민국 갈까? 이제 쫙 보고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 한국 노동조합, 니가 진절머리 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세계에서 선진국 치고 우리 벌거들 외고 막 노래 부르고 한 나라 투자 안 하는 겁니다. 소비, 투자, 수출. 그동안 계속해서 플러스였습니다. 6개월 내도록 이 정부 들고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숫자예요. 그다 돈은 펑펑 쓰는 게 보입니다. IMF 때도 예산 재정 규모 증가율이 5.8% 증가시켰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10.7 마이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2013년에서 지금 4.4 증가했고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가 서울 안전범위하고 대통령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적어도 선거 있는 해니까 7%는 성장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복권을 채워놔야 된다.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3.7% 증가시켰습니다. 이 정부 들어오자마자 7.6%, 금년에는 9.5%, 내년에 10% 넘게 한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돈을 안 쓰고 소박히 복권 채워놨던 거, 1년에 25조 호박 씻어가지고 쓰셨던 거, 이 정부 되고 톡 털어 다 먹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4년 동안에 재정 규모를 늘리게 87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고 2년 만에 90조 원을 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비슷하게 90조 원인데 4년 동안 90조 원을 냈는데 이 정부는 2년만 늘었으니까 재정 규모 키워먹는 게 속도가 2배 빠르다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까? 다 세금이고 이거 뭐 김동석 회장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 지금도 막 와서 막 우리가 오래 안 들어간다 뭐 욕하고 이랬지만 법에도 안 맞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 경제 괜찮다 물 뚫을 때 배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개선 추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되는 건 경제 어려우니까 추경 빨리 통과시켜 하고 그 추경이 원래 할 때는 거의 강원도 산불하고 포항에 지진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때문에 한다고 그거 우리 하면은 그거는 1초 만에 통과시켜 주겠다 국회의원 가지고 그건 빨리 하자 제외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하자. 근데 그거 보니까 뭐 그것도 보니까 그 어디가 있는 돈은 이런 한 장 없어요. 뭐 2조 2천억 잡아놓긴 했는데 그것도 그 밑에 뭐 소박이 담겨있는 게 뭐냐 내년도 선거할 때 전부 다 지방에 연신 내는 시설비들 소박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총선적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거 한번 경제 청문회 한번 하자. 전에 윤중현 장관하고 전 정부에서 어렵다고 실패하듯이 너도 학자들도 나오고 우리 전문가들도 나오고 우리 국회의원도 나오고 여당에서 나오고 청와대에서 나오고 전부 이 얘기를 하자. 그러나 정말로 어렵다면은 추가 경쟁에서 통과시키자. 그런데 지금은 안 되겠다. 내용은 거의 엉망이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경제성장 살피면서 사람한테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하고 SOC 이런 것도 좀 늘리고 이렇게 되지 전부 뭐 이제 공무원 숫자 늘리고 산불 감시원 뭐 늘리고 무슨 이렇게 온 17개 시도마다 골고루 좀 나눠주고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우리의 기본 생각이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제 청문회 하자라고 한 겁니다. 이게 한 나라가 경제를 이제 하다 보면은 경제는 심리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좋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정권에 투자합니다. 근데 외국에서 경제는 심리인데 뭐 하는 건 환율 보면 알아요. 한국 경제가 좋다 그러면은 환율이 떨어집니다. 뭐 1달러에 뭐 1,100원, 뭐 1,050원 떨어지는데 경제가 어렵다. 북한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전부 다 금사고 뭐 환율이 등달아 올려가지고 전에 뭐 1,700원, 1,800원까지 올라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국내에 증권시장에 있는 걸 한번 보니까 이게 2010년도에 지금부터 10년 가까이 전에 12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증권 증시 지수가 2026이었어요. 2019년도 18년도에
이전부 들어보면 2600까지 이때는 좋았죠. 쭉쭉쭉쭉쭉 빠지고 최저 임금 올리고 하니까 엉망이 되고 하니까 1994까지 빠졌다. 금년도 5월 29일 날 2023으로 2026, 10년 전하고 같은 수준으로 빠져 있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뭐 더 내렸겠다. 한국에도 금리 더 내렸겠다. 뭐 이런 나오니까 조금 올라갔지만 전반적으로 2010년 증권 수준으로 지금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 전부 그동안에 가슴 데리고 조금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10년 전 도로함이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있다. 환율은 어떻게 되느냐? 환율도 그 보니까 원래 금년도 1월 달에 환율이 1달러에 1,050원 하는 게 사실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환율이 슬슬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금년도 5월 달에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1,195원, 1,200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래 되니까 뭐 온 나라가 막 청와대에서도 막 하고 한국에서도 걱정해가지고 뭐 달러를 뭐 계속 사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1,176원인데 환율도 외국에서 보는 환율도 어렵고 국내에서 보는 증권 시장도 어렵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뭐 두 가지가 되게 뭐냐. 첫째 하나는 우리 3만 불 소득하는 게 2만 불대로 떨어질지 몰라요. 왜? 원화로 해놓은 소득에다가 환율로 나누는 게 이른다 국민 소득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사가 안 된다 싶으면은 한국에 앞으로 그 싹수가 좀 없다 싶으면은 돈 빼내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4천억 불 가지고 좀 든든하지만은 정말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때문인데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고 뭐 공무원 늘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다음 빨리빨리 돌려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게 2017년도에 6,470원 한 시간에 이 주둔거를 3년 이후에 많은 줘라 대통령 공약을 제일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 16.4% 올랐어요. 그 다음에 또 10.9%는 2년 만에 29.1% 올려가지고 8,350원 했는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주휴수당이라는 거를 법으로 강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시키면은 하루치를 또 공짜로 줘라. 더 줘라.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거 하면은 1,030원 돼가지고 55% 정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는 법을 위반해도 그저 과태료 정도 물리고 말았는데 금년 지금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전과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으스스하는 거죠. 근로시간 단축시 이러니까 전국의 상가 두 곳 중에 한 곳은 좀 폐업하고 있는 이 그림이 옛날에 IMF 때 보던 그런 그림이죠. 국민의 80%가 소득수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자, 외지에서 나오고 이래 하는 거 보면 소득주도 성장, 돈을 뿌려가지고 많이 나누어주면은 그 돈을 쓰면은 또 물건도 뭐 사고 이래 하면은 기업에 돌아오면은 투자가 되고 또 생산도 많이 하고 이거는 뭐냐?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고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다. 또 소득주도 성장은 서울대 주도 학습이다. 서울대학에 많이 넣어주면 공부를 잘한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다. 피로를 미리 풀면 잠을 많이 잘 수 있다. 이게 휴식주도 수면. 이거 외국에서 비꼬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쓰면 부자가 된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 한 번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나라에서 한 번도 해본 것도 없고 또 이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냐 하고 경제실정 징비록을 저도 이제 위원장 맡아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징비록을 서예 선생 그 징비록인을 따라서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 게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도, 신노동, 반기업, 그 다음에 재정 포퓰리즘, 문케어, 탈원전, 4대강, 못부수기, 이런 것들 10가지로 해가지고 경제가 62개 지표를 좀 분석해보니까 엉망이 됐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발행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이 문 장군 경제 실정 신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아주 보기 쉽게 해가지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2주, 집권 2주기 되는 날에 청와대 갔다 좀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이 다 됐으니까 2020년 내년도 선거, 2022년 이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20년대 전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위원이 첫 번에 그저 징비론 만들 때는 교수들이 한 30명이 온다고 해놓고는 아이고 내 이름은 좀 빼다 하고 사진은 못 담겠다. 10명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서서히 자유한국당 인기가 회복되고 국정지도 좀 높아지고 이렇게 쭉 하니까 34명으로 내렸습니다. 희망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경제에 대해서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베네수엘라행 사회주의 호에서 이제 뛰어내려야 된다.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사회주의 하고 있다. 빨리 뛰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요. 굉장히 좋은 나라였습니다. 세계 석유 매장의 1등입니다. 칼리브 해안의 관광장은 얼마나 좋습니까? 미인 대회 하면 전부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1등 쓰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지금부터 15년 전 2004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18.4% 3% 플러스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 9% 8% 이런 쪽 해가지고 적어도 2013년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2014년, 15년, 16년 오면서 지금은 마이너스 18%. 나라 마음은 근데 10년 안 걸립니다. 그 좋던 베네수엘라, 그리스도 마찬가지 얼마나 좋은 나라였습니까? 물가상승률을 작년에 보니까 베네수엘라 물가상승률이 170%, 나는 170%, 야 많이 올랐네. 그런데 보니까 170%가 아니고 170만%가 올랐어요. 화폐가 종이조화가 된 겁니다. 그 제일 비싼 그 볼리바르 국가 영웅인데 이 화폐 비싼 이 화폐들이 종이 조화되게 되니까 이 베네수엘라 공항에 가면은 이 화폐 가지고 지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백을 만들고 팔고 있습니다. 화폐가 4만 배의 절상, 4만 배가 가치가 떨어진 거죠. 종이 조화되게 되니까 이게 베네수엘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3,200만 베네수엘라 국민 중에 금년에 500만이 다른 나라로 옮깁니다. 베네수엘라가 나라가 더 세고 해가지고 볼리비아 옆에 한수 아래로 갔거든요. 그 볼리비아로 전부 다 진가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 안 되고요. 국민의 평균 체중이 10kg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이 사람이 아까 그 유명한 볼리바르인데, 이 사람이 남미,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영웅으로 되는 나라. 대통령도 하고. 이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했나? 평생 사회주의 혁명을 했지만은, 내가 했는 짓은 바다에서 전기질을 했다. 바다에서 뭐 해야 됩니까? 투망질을 해야 되죠. 전기질은 밭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죽었어요. 연목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우리가 서고 열심히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뛰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뛰어내도록 하는 거 자유한국당이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적은 뭐냐? 아까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철학이 되게 중요한데 국가주도 경제를 민간시장주도 경제로 확 바꾸고 친노조 반기업을 경제 친화적인 친기업 쪽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시장 경제로 바꿔야 그 다음에 돈이 허락하는 한 복지를 계속 반영해서 해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처. 유명한 영국 수상 아닙니까? 했는 말. 근데 아까 전희경 의원께서 평등 자꾸 하면 사실은 평등이 제일 잘하는 게 어디 보면은 북한인지도 몰라요. 대신에 골고루 못 사는 나라죠. 골고루인데 맞는 데인데 못 사는 나라. 대체가 뭐라고 하냐.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도 자유도 달성 못할 것이고 자유를 앞세우는 사회는 보다 큰 자유와 평등을 달성할 것이다. 평등 주장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다. 자유를 하면 평등도 이루어지는 거다. 대처가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모든 문제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큰 정부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가 있다. 큰 정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가장 위대한 그 레이건 미국 대통령 최선의 평화는 그들에게 우리 적에게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평화 지킵니다. 이거 북한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이대로 우리가 해나가겠습니다. 그날 왔던 재방복지부 장관이 우리 토론에 쫙 보고 마무리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거 다 했는데 이거 살려라. 경제원리 세가 첫째,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 공짜 점심 누군가 낸 세금이다. 절대로 공짜가 없다. 두 번째, 거래하고 교환하는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식당 가서 일할 때는 내가 일 좀 덜하고 좀 적게 받고 하겠다. 내 경비 쓸 때 꼭 뭐 200만 원 안 줘도 나는 나이가 좀 많고 하니까 130만 원 받고 내가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고용주가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징역받게 되어있어요. 셋째, 소득주도가 아니고 소비주도가 아니고 생산주도 성장이 이루어야 되고 큰 정부는 자유를 축소하게 된다. 저성장은 만병의 근원이다. 성장만 되면 일자리도 평등도 다 해결된다. 예. 이건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 마지막에 예, 전경 위원님 막판에도 사진이 나왔습니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은 이게 나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저 오는 게 아니다. 이거 깊이 새겨야 됩니다. 가정생활에도 그렇고 동네 생활도 그렇고 나라는 더 그렇고 절대로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저희 경우는